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English Revolution 20분 복화. 오늘은 John은 상처를 입었지만 곧 치료를 받았다 보겠습니다. John was hurt. John was hurt. 발음이 뭐랑 똑같아요? Her. 그녀하고 똑같아요. 거기다가 t 붙이면 돼. Hurt. 자, 그녀가 뭐야? 칼로 찔렀어. 그녀가 칼로 찔렀어. 그래서 hurt 할게. John. John이 남자잖아, 남자. 남자가 그녀에게 상처를 받았어. John was hurt. But cure. 그래서 인위적으로 치유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약을 써가지고 치료를 받은 거는 cure를 씁니다. Cure. 그래서 약을 써서 치유받는 거예요. 추워. 약 먹고 cure. 그래서 John was hurt. John was hurt죠. 그녀가 상처 줬지? Hurt. 발음 똑같아. 이렇게 돼. Hurt랑 똑같아요. John was hurt, but 추워. Cure. 그래서 몸살 난 거지. 그래서 뭐야? John was cured. 약 먹고 나섰다. 안 되겠습니다. Cure. 추워. John was cure. John이 뭐야? 상처받아서, 여자에게 상처받아서 어떻게? 추워. 어떻게? 그래서 cure. 낫게 되었답니다. John was hurt, but he was cured.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John was wounded, but healed. John was wounded, but healed. John was wounded in the battlefield, but he was healed in the battlefield too. 어디서? 전투하는 데서 상처를 받았는데, 전투. 전장. 전투가 일어나는 필드예요. 그 전장. 전투가 일어나는 필드, 전장입니다. 잔이 운 다음에 상처 치료를 받았다. 잔은 또 운 다음에 치료를 받았답니다. 여기서 힐은 이거 힐이죠, 힐. 힐은 이건 언덕이에요, 언덕. 언덕 이건 힐로 읽고 요거는 hailed라고 읽어야 돼요. Hailed. 에서 이해하시는 겁니다. Hailed. 근데 발음이 좀 비슷해. 발음이 비슷해서. John was wounded. 운 다음에 healed. 치유를 받았다. 잔이 운 다음에 치유를 받았다. John was wounded, but healed. 잔은 운 다음에 언덕에서 치유를 받았다. 그래서 John was wounded, but healed. 언덕에서 치유를 받았다. 이렇게 오시면 됐습니다. 잔은 상처받았는데, John was wounded. 울고 있지, 잔? 잔 막 울어. 잔 막 울고 있는데, 온 다음 어디서? Healed. 언덕에서 치유를 받았다. John was wounded, but healed. John was wounded, but healed. John was wounded, but healed. 그 다음에, damaged는, damage. Restore. damage인데, damage는 망가졌는데 restore는 다시 고쳐진 거예요. 회복된 겁니다. 회복되어진 거. 그래서 his liver, John's liver로 갈게. John's liver. John의 원래 river는 뭐야? river는 강인데 liver는 간이야. 간. 그럼 되게 좋지. 우리나라 말 똑같아. 강인데 간이야. 뭘로만 바꾸면 돼? R로 시작하면 강이고 L로 시작하면 liver. 간이 되겠습니다. 한국말 비슷해요. 강간.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래서 John is liver, river야. River는 강이고 liver는 간이다. 그래서 John의 river는 damage. 망가졌어. 근데 John의 river는 restore. 곧 손상됐지만 곧 원상태로 돌아왔다. Restore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애우면 편할 것 같아요. 망가진 게 댐이 무너졌어. 댐이 막 있었는데 댐이 막 무너져가지고 물이 콸콸 나와요. 댐이 막 물이 콸콸 나와. 근데 댐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 데미지지. 이게 데미지? 데미지니까 망가져야 돼. 근데 누구의 가게만 안 망가졌어? 이 스토어. 이 가게. 이 스토어만 어떻게 해? 멀쩡해. 하나도 안 망가지고. 이 스토어 멀쩡해. 멀쩡해졌다. 그래서 스토어. 알죠? 리스토어. 멀쩡해. 회복됐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My store was damaged, but restored. My store는 damage. 댐 때문에 망가졌지만, my store는 restore. 리스토어는 다시 회복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이렇게 해서, 이게 뭐지? 데미지. 이게 데미지? 데미지가 뭐야? 망가졌다. 하죠. 데미지에서 막, 물이 펄펄 나와가지고 망가졌는데 누구의 거는? 니 스토어. 너의 스토어는 하나도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restore 회복됐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의 간을 외우는 거지. 잔의 간. John's liver was damaged, but John's liver was restored.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John's liver was damaged, but John's liver was restored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보시면 앞에서 갔죠. 뭐부터 갔어요, 우리? John's liver 이걸로 해볼게. John's liver 이거 똑같이 갈게요. John's liver는 첫 번째 hurt였는데 어떻게 됐다? hurt였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wound였죠. wounded. So hurt 된 거는 어떻게 됐어? 추워. cured예요. 그녀에게 받은 건 cured 됐고 두 번째는 wound. wound 하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wounded 하면은 healed로 갔어. healed. 그 다음에 세 번째 damaged는 restored로 간 겁니다. 그래서 so hurt, cured, 그 다음에 wounded, healed, damaged, restored 되겠습니다. hurt, cured, wounded, healed, damaged, restored 이렇게 세 가지 봤어요. hurt, cured, 그 다음에 세 번째 infected and treated. infected and treated. John's liver was infected but soon treated. treat도 마찬가지로 고치다라는 뜻이에요. 고치다. 약 같은 거 먹어서 고치는 거 뭐였지? cure였지, 그지? treat도 이렇게 만져서 고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샴푸라 그래? 트리트먼트 샴푸. 머릿결이 손상됐을 때 뭐 써? 트리트먼트 샴푸를 씁니다. 그래서 infected는 감염되어진이야. 감염된. 근데 우리 사실이지. fact가 사실이지. 그래서 사실 나는 감염됐어 영어로. infect, I'm infected.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infect, I'm infected. 사실, 감염됐다. 여러분, fact로 같이 읽으면 편합니다. infect, I'm infected. 나 사실 내 간이 감염됐어. 그럼 어떻게? My liver is infected. 근데 뭐야? soon, treated. 고쳐졌다. 그 treated가 치료되다. 그래서 treatment shampoo라고 그랬지. shampoo. 이렇게 막 머리가 난리가 났을 때 이거를 고쳐주는 샴푸. treated. 트리트먼트 샴푸야. 그래서 her hair is 뭐야? treated. 그래서 그녀의 뭐는 그녀의 헤어는 뭐 되면 뭐 됐지만 감염됐지만 infected 됐지만 그녀 헤어는 곧 treated 됐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헤어는 뭐야? damage 망가졌지만 곧 어떻게 됐어? restore는 괜찮네. Restored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그 잔의 간은 망가졌지만 잔의 간은 감염됐지만 John's liver was infected but soon restored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Soon treate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infected이에요. I am infected, 그죠? infect로 외우면 돼. infect 내 발이 감염됐습니다. My feet are infected, 그죠? My feet are infected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좌뇌 강의는 망가졌지만 그 치료받았다. 이거를 다 한번 같이 써보겠습니다. 앞에 건 뭐야? John's liver was treating, 그 다음에 but soon treating. 이 뒤 쓰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John's liver was 뭐다? 아팠지만 hurt, 그녀가 아프게 했죠? hurt 했지만 추워 soon cured 되겠고요. John's liver was 부상당했다. wound 다음에 어디로 가랬지? wounded healed 가 됐습니다. healed. 근데 John's liver was 뭐야? 망가졌다. damaged인데 어떤 것만 계속 회복됐다고? restored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John's liver was 뭐야? infected. 감염됐지만 곧 어땠다? 무슨 샴푸? treated. 오늘 단어가 8개가 다 어려운 단어입니다. John's liver was hurt, wounded, damaged, infected. 사실 나는 감염됐 뭐라? infected. 그 다음에 무슨 샴푸? treatment 샴푸. damage 됐는데, 댐이 부서졌는데 뭐야? 뭐만? restore만 회복됐어요. 운다 하면 어디로 가라고? wounded. 운다 하면 어디로 가? healed로 가요. 그녀, 나를 아프게 하는 여는 그녀고 그래서 어떻게? 추워 했더니 어떻게? cure 이렇게 되는 것을 같이 보기로 봤습니다. 자, 한번 갈까요? John was hurt.
John은 아팠어요. John was hurt in the battlefield. 상처를 받았지. He could not get a cure. 뭘 찾을 수가 없었어? Cure를 찾을 수가 없었대. Because his car was damaged. 뭐가? 그의 차가 어떻게? Damaged. 망가졌기 때문에. So he thought that his wound would be healed. 그의 뭐가? 상처가? Would be healed. 어떻게?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 어디서? In the battlefield에서. But his wound got infected. 운드가 어떻게? 감염이 됐대. With bad virus. Bad virus로 감염됐어. He needed to be 어떻게? 뭘 필요가 있다. Treated, 치료받을 필요가 있었어. At that time, he met Charlie. Charlie를 만났어. Charlie treated. Charlie가 어떻게? 그의 leg를 고쳐줬어. 이렇게 치료해줬죠? His leg was 뭐야? 그래서 restore. 다시 회복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표현을 같이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Charlie was 어떻게? 앞에부터 보시면 Charlie was hurt. Charlie가 어떻게 됐다? Hurt. 상처를 받았대. 아팠대. Hurt. 부상당한 거야. Hurt 당했어. In the battlefield. 아팠대. He could not get a cure. 뭘 찾을 수 없었다? 치료를 찾을 수 없었대. Because his car가 어떻게? 망가졌어. Damaged. He thought that this wound, 그의 상처가, 그의 부상당한 게 뭐야? Would be healed in the battlefield. 어떻게? 전쟁터에서 나을 거라고 생각했대. But his wound get infected. 근데 뭐야? 그의 wound가 어떻게 됐어? Infected. 감염이 돼버린 거야. 나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감염이 돼버렸대. With bad virus. So he decided to be 어떻게? 빨리 치료되기로 결정을 했어. Treated. At that time he met Charlie. Charlie가 어떻게 그의 leg를 치료해줬어. 손으로 만져가지고 치료하는 겁니다. Treated 됐어요. His leg was 그래서 어떻게?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갈게요. 자는 어떻게 됐다고? He was hurt in the battlefield. He could not get a C. Cure. His car was D. Damaged. He thought that his 뭐? 상처? Wound. Would not be H. Healed. In the battlefield, his 뭐야? 상처? Wound. Get I infected with bad virus. He needed to be T. Treated. At that time, he met Charlie. T. Treated his leg. His leg was R. Restored. Immediately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같이 또 이렇게 가려보고 계속해서 연습하시면 좀 연습 잘 될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